바로 축산물 시장에서 갓 손질해온 신선한 고기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만들어요. 납품하는 사람 입장을 긴장하게 만드세요. 물건에 신경을 안 쓰면은 바로 클레임 들어오죠. 이보다 더 신선할 순 없다. 최고의 재료에 정성이 더해진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 달콤하고 진한 맛에 모두가 반할 수밖에 없는 주인장표 돼지갈비찜입니다. 먼저 갈비는 근막과 지방을 깔끔하게 제거하고요. 조리에 앞서 돼지갈비를 똑똑하게 손질하는 팁. 당근즙과 맛술입니다. 당근즙? 그냥 찬물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핏물도 싹 제거돼요. 빠른 시간 안에 핏물과 잡내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라고요? 이제 고기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 갈비뼈 사이사이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는데요. 끓어오른 불순물들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 세척한 뒤 데친 고기를 다시 냄비에 넣는 주인장?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40분 동안 충분히 끓여준 다음에 다시 양념을 할 거예요. 끓인 다음에 이제 달콤한 돼지갈비찜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간장, 매실청, 맛술에 노란 빛깔을 띠는 이것은 갈아낸 단호박이네요. 단맛을 낼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보다가 단호박을 써보니까 단맛도 내면서 깊은 맛이 나길래 이거를 쓰게 됐어요. 은은한 단맛을 지닌 단호박으로 돼지갈비찜 양념에 깊이를 더해 푹 끓여주기만 하면 최고의 재료에 건강한 달콤함이 더해졌다.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돼지갈비찜.